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이 지금 약간 쉰 것 같죠? 안 그래도 지금 신나는 파티를 다녀오는 길이어가지고 하도 노래를 목청껏 열심히 불렀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평소와는 좀 달리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에위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간만에 좀 에위치 관련 리액션 비디오 찍었더니 조회수도 그렇고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에위치의 또 팬이었고, 에위치가 이번에 Raising in Okinawa? 그 뮤직비디오가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영상을 만들면서도 되게 즐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만 각 국마다 사이퍼 같은 비디오들이 있는데 일본은 좀 흥미가 땡기는 사이퍼 영상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런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재밌는 게 하나 올라와져 있습니다. Pop Yours Present Divas Cypher라는 이제 사이퍼 영상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출연진이 일본의 여성 래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핫한 여성 래퍼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래퍼들도 있고 모르는 래퍼들도 있습니다. 에위치가 당연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언급을 해보는데 유르프와 갱의 네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고 한국 공연 했을 때도 제가 직접 라이브로 본 래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처음 본 래퍼들인데 라나, 그리고 MRE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 4명의 래퍼가 출연을 하고 이 사이퍼 영상에 대한 비트는 샤키줄루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야,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봤는데 사이퍼의 매력도 있지만 확실히 여성 래퍼들만의 사이퍼 영상이라서 그런지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에위치랑 네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두 명의 래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가는 시간도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가장 원초적인 느낌으로 누구의 벌스가 괜찮은지 한번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op Your Presence Diva Cypher고요. 에위치, 네네, 라나, MRE가 출연하는 사이퍼 영상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isten up. 아, 에위치가 이 사이퍼 영상을 뭔가 리더로서 주도하는 느낌이 있죠? 와, 복장들이 되게 화려하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6ix9ine의 헤어스타일 같은 그런 되게 뭔가 무지개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다 색감이. 나머지 두 명의 래퍼의 스킬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에위치와 네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스킬풀한 면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에위치가 1번으로 나선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잘한다니까 진짜. 카리스마도 있고 퍼포먼스도 되게 화려한데다가 기본적으로 래퍼들이 갖춰야 될 랩 스킬 같은 게 참 좋아요. 오, 파워풀하잖아. 오, 아, 되게 내내 이분은 제가 예전에도 막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느꼈지만 날카로워요. 뭔가의 비유를 하면 날카로운 칼 같아. 랩 스타일 자체가. 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뭔가 내내 랩 스타일 자체가 더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야, 오,
목소리가 좋다. 높아네요. 마더 프린세스?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어떤 일본 래퍼들의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 일본 래퍼들은 스킬풀한 래퍼들이 진짜 많아. 아, 이거 뭐야? 어,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야. 보니까 라나 이분? 약간 R&B적인 바이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엠마리 이분은 약간 저음으로 눌러서 이렇게 벌스를 뱉으시는데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야. 나 랩들이 뭔가 다 날카롭다 다들. 오. 아, 다 잘한다 진짜. 오. 아, 다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저는 다 마음에 들거든요. 잘 봤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아까 요즘 일본 래퍼들이 뭔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느낌들이 다 스킬풀한 래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스킬풀한 래퍼들이 없느냐? 아니었는데 뭔가 굉장히 하드하고 빡센 느낌? 카리스마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요즘 일본 래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저는 이 4명의 래퍼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첫 번째로 등장한 에위치의 그 존재감은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뭐 랩 스킬이나 전반적으로 그 나머지 래퍼들이 또 벌스를 뱉을 때 밑에서 옆에서 막 서포트 해주는 하이맨으로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역할도 해주는 걸 보면은 아 확실히 에위치가 퍼포먼스나 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아 역시 뭔가 리더의 느낌을 여기서도 풍기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에위치가 역시 확실히 단연 예 돋보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내내는 뭐 랩이 날카롭죠. 특히나 되게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느껴졌어요. 아 나머지 두 명의 래퍼들도 라나, 엠마리 괜찮아 보였는데 확실히 저는 에위치 같은 래퍼들이 좀 베테랑이어서 그런지 그 느낌들이 있어. 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 또 나머지 두 명의 래퍼들을 처음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스킬풀한 면모들을 많이 갖고 있다. 물론 이게 사이퍼라는 영상의 어떤 기획 의도에 맞게 래퍼들이 내가 만들어 온 벌스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벌스들을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역시 그래도 다들 4명이 스킬풀하니까 사이퍼 영상을 즐기는 내내 지루할 틈은 없었어요.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일본 힙합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저는 진짜 요즘의 일본 힙합은 뭔가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버전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 이런 영상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요즘 여성 래퍼들 진짜 실력 짱짱한 래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